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요, 정말로 이 전쟁터예요. 가장 중요한 전쟁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왜냐하면 감성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산성이 정말로 이렇게 딱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침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안에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의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다 받아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생각이 초점이 딴 데가 있고 정말로 그러면 마귀가 이제 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매여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은요, 여러분, 생각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저도 이렇게 어쩔 때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자. 어떤 거 내가 새로운 기타를 산다 그러면 기타 생각뿐이 안 나. 예, 그게 이제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내가 차를 샀다 그러면 차 생각밖에 안 나. 예. 내가 새 차를 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거기에. 그리고 내가 그 차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가 끝났을 때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요. 예.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속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음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일하고 또 성공도 하고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정말로 가정을 내가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정말로 그러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건강해가지고 일할 수 있고
일해서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욥의 그, 마귀가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쵸? 병도 뺏어갔어요. 그쵸? 아니, 그 뭐야, 건강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악청이 들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찬송 받기 원하신다.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과시하면서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항상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 때가 많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돈 번이 번 돈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건강하고 정말 장담하면서 살아 잘다, 여러분.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새신바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분명하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세요. 큰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 바다 앞에 서보세요, 정말로. 태평양, 우리 태평양 바다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그 넓은 거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해요. 근데 나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그 우주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광대하심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염려하시고 그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쨌든 고난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멘?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주님 못 만나요. 교회 나와도 못 만나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드립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것만 대하면서 살아요. 그죠? 도시화되고 거리가 있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자연세계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중이시고,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야.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토기장이와 진흙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와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이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만들어요, 그릇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린 것뿐이야. 아멘.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뿐이야.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물가서 물을 갖다가 계속 부어요.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멘. 물을 계속 부어야지만이 이게 부드러워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어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딱딱해 보세요. 그게 돌들이 막 끼어있어 거기 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안 나와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부터 보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음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도 오늘날은요, 위대한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 없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고 교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것을 포텍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주님께서 이 형편없는 나를 만드신 것보다도, 아멘? 간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너무나 잘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너무나 자기의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너무나 프로텍트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아멘.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세요. 아멘. 제가 제자형님을 해요. 제자형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자형님 이제 벌써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습득이 딱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진짜 그 말씀대로 지어져 가요. 제가 그래요. 제자형님 관심이 너무나 무엇을 대단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아멘? 상가운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언니 제자가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죠? 왜? 내가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만드셔서 나를.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누가 다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실수투성이잖아요. 모세도 사람 죽이고, 그죠? 아브라함도 두 번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스마엘도 낳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곱을 보세요. 자기 형 속이고. 네.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요셉도 보세요. 자기 형들을 고자질하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쁨을 받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져서 꿈도 꾸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더 죽이려고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열두 제자를 갖다 불러주셨는데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모이면 누가 녹냐고 싸우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유순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돼요. 아멘.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면 돼요. 아멘.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 살고 그냥 나를 높이기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손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진짜 세우려스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막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 아멘. 간단하죠? 아멘? 여러분, 내 욕심과 내 교만과 그것 때문에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스스로 살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왜냐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만지고 싶어도. 이 사람은 이제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뜨리시기부터 시작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해. 낮추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자꾸. 높아지기 전에 낮춰야 되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힘든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깨신다. 하나님이 먼저 낮추신다. 그거 하나님이 낮추신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낮춤을 받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낮추시고 사용하세요. 아멘. 강한 사람도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나타남, 자기의 높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되더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면 돼. 아멘.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대.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역사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자, 근데 보세요. 15장 가시기 바랍니다. 15장이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메수저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와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만 봐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베푼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쵸? 뭐 예수님 뭐 세계 선교로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죠? 거기서 일하셨어요, 그냥.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가 3년 반 동안 행했던 일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14장 10절과 11절 봤죠. 12절을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행할 것이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만 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내 자신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저는 제자 양육을 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를 자꾸 과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느냐.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행하는 게 다 내가 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죠.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기도했는데 병자가 났어.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나를 통해서. 아멘. 아멘?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만해서 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해를 가져와요. 아멘? 여러분, 왜? 내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까? 저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 드러난 거예요. 아멘? 자기 육신의 소욕, 자기 육신의 욕심.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의 삶을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갔다가 자기가 가진 면류관을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구조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걸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다 주님이 행하신 거야.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렇게 일하게 되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예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거를요. 문제는 뭐냐면 겸손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적 그냥 일어나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 역사하시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내가 안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로 신유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하세요. 여러분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종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아들은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정말로 모세는 여기서 보니까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쓰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게 뭐냐면은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을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로요. 네,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네. 사원이 내가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욕대로 일해요. 자기 정욕대로 일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나는 우리 EM 학생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 자기 감성대로. 교회도 너무 자주 옮기고 일도 너무 자주 옮겨. 그러면서요. 그런 학생들 많이 봐요. 저는. 근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뭘 자기에게 하기로 원하시는지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 그것을 정말로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한우으로 팠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점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점 먼저 엎드리세요. 주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먼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정욕대로 가는 일도 아니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환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한테 뭘 시키셨던지 간에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그 아론과 그 뭐야 미리암이 비난을 했죠. 예,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막 그랬다고. 예. 근데 나중에 다 세 사람 불러 들여놓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갖다가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뒷담도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모세가처럼 충성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칭찬한 게 충성된 자가 없다 그랬고, 내가 다른 선지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꿈이나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거 주지만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보호하시는 말씀. 근데 모세가 왜 충성된가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모세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힘든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걸고 넘어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사건만 있으면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 계속해서 불평만 거의 300만 명을 갖다가 데리고 나왔는데 300만 명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면서 정말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40년. 40년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데리고 나와서 계속 돌보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요, 계속 한 거예요. 나 같았으면요, 한 1년까지 갔을까? 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오죽했으면요,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자살을. 얼마나 디프레션에 빠졌는지. 여러분. 왜 나를 갖다가 정말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면서 정말 어미가 그 새끼, 그 뭐야, 아기를 갖다가 안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왜 가게끔 만드냐고. 한 번은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자.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고달플 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있어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첫 번째 선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불러주셔가지고, 그죠?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당하고 돌 맞고 힘들고
그 얘기하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위험과 예. 배 파손되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냐면 온 유럽에 그 당시에는 세계 땅끝까지죠 복음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했어요. 왜? 충성되었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로 그 막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너무 힘드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때 고백했냐면 그러나 나는 직분을 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요.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뭐냐면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Spiritual discipline이 필요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내 의지적인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아멘. 꾸준히 할 수 있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그 하이 있잖아요. 감성에 막 기분 좋고 정말로 기쁘고 막 즐겁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내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건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디스플린이 돼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해 목회하고 깨해 목회를 같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디스플린이 잘 돼 있어. 근데 성령으로 하는 걸 잘 못해. EM 애들은요 성령으로 하는 걸 잘해. 근데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잖아. 그럼 당황하기 시작해. 또 하루는 얼굴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와. 교회 올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막 은혜 받다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기쁘게 막 성령 안에서 막 그러다가 디스플린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항상 감정이 업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쵸? 여러분 문제도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요. 힘든 일도 만나요. 그러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멘? 나의 신실함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놓으신 것 같아.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내를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양치면서 매일매일 양치는 그 신실함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한 학생들은 성령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프레스일 때도 너무 많고 힘든 일을 겪으면 못 감당해. 이기지를 못해요. 그 기분이 이제 안 좋으면 안 나와. 이제 나중에 또. 네. 근데 우리 KM은 열심히 나오세요. 네, 오늘 롱 위켄드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령을 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진정한 충성됨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기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 의지로만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의지로만 가면 나중에 힘이 딱 빠져버려요. 계속 내 자신을 푸시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계가 와요. 너무 져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는 못 가요. 절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건 내 자신이 디스플린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충성되게 하세요. 아멘? 만약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으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뭘 사용해서 들어가는지 간에 훈련을 받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린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지 해내세요, 여러분. 아멘? 예. 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라, 하세요, 여러분.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메시지를 전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던지 간에.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주의 음성 들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제가 지지난주인가 예언해드리잖아요. 제가 첫째 주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도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놓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믿음이 온다 그럼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알아요. 충성되게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큰 일에 충성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죠. 마지막 때 부음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급하지만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아무리 다급하셔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걸 꾸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디스플린이 같이 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디스플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죠? 예?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으면 비즈니스 스킬도 배워야 되고요. 아멘. 어떤 디스플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자꾸 그 말씀을 주세요. 디스플린하고 성령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미국 크리스티아니티는 성령으로 너무나 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왜냐하면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 그 거룩함의 디스플린 있죠. 매일 삶 가운데 절제하고 자기가 이거 이건 스탑하고 너무나 감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으로 이거 목회자들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은 어떤 분들 부분에서 디스플린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운행하신 것 그 역사를 갖다가 많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성숙하다는 건 내가 디스플린도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충성되게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십니다. 모세는 디스플린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디스플린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바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14년을 기다렸어요. 진짜 아르베베 광야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첫 번째 선교여행 떠났을 때가 14년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지. 뭘 한 거예요? 디스플린 하신 거예요. 또 성령으로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충성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다 충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충성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모여있어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내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 안 했다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멘?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선 결단 딱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멘. 그런 디스플린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같이 준비되면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정말요. 네. 그렇지만, 저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예. 네. 그건 분명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